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지난 13에서 15일 루마니아 갈라치에 있는 스마르단 트레이닝 센터에서 진행된 사격 및 기동시범 행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K2 전차는 루마니아 현지평가에서 미친 화력쇼를 선보여 제2의 동유럽 수주잭팟을 터뜨릴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와 11억 5,800만 달러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데다가 여기에 현대로템의 K2 전차까지 수출하게 된다면 루마니아가 제2의 폴란드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토 훈련 중인 유럽에서 대체 K2 전차가 어떤 성능을 보여줬길래 루마니아 현지에서 이렇게 호평이 쏟아진 것인지 오늘은 루마니아 실전 테스트를 훌륭하게 통과한 K2 전차의 위용과 프랑스가 한사코 한국 방산을 견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루마니아가 프랑스 전차를 패스하고 K2를 눈여겨보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K2 전차 500대 도입을 앞두고 있는 루마니아에서 K2 기동 실사격 시범이 진행됐는데 실전과 같은 환경 속에서 치루어진 기동사격에서 K2 전차가 100% 명중률을 보여주며 루마니아군 관계자들에게 합격점을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반파된 전차와 장갑차들이 놓여져 있는 들판 한복판에서 태극기와 루마니아 국기를 양쪽에 단 K2 전차가 호신의 불을 뿜고 있습니다. 연막이 터지고 먼지가 시야를 가리는 와중에도 거침없이 기동하는 K2 전차는 이윽고 다음 목표물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루마니아 동부도시가 공격을 당하는 상황을 가정한 상황에서 2km 정도 떨어진 표적을 대상으로 K2 전차가 가장 기본적인 정지 사격 후 회피 및 전진 기동 사격까지 기본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K2 전차의 우수한 사격 통제 장치와 반능동 편수 장치가 조화된 기동 사격 능력을 제대로 선보여주었죠. 그런데 루마니아군 관계자들이 K2 전차의 뛰어난 실 성능을 보면서도 감탄하기보다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루마니아군 관계자들은 K2 전차의 사격 장면을 질리도록 봐왔습니다.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도입하고 수령한 이후 훈련을 진행할 때마다 파견되어 K2 성능을 직접 확인했었고 그렇기에 이번에 폴란드에 이 K2 전차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었던 것이고 이번 루마니아 현지 테스트는 K2 전차 도입을 설득시키기 위한 마지막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진행된 유럽 현지 실사격 및 기동 테스트에서 K2 전차는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영상은 적설량이 70cm다라는 노르웨이 산악지역에서 진행된 현지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K2는 기동과 사격을 선보이며 당시 경쟁 상대였던 독일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압도했습니다. 독일 전차가 행여 미끄러질까 느릿느릿 서행할 때 혼자 랠리 경기에도 나간 듯한 질주를 선보였고 눈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최첨단 사격 통제 장치와 유기압 장치를 통한 자세 안정화를 통해 백발백중의 사격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비록 정치적인 이유로 노르웨이에 수출되지 못했었지만 해당 테스트에서 K2가 독일 전차에 승리했다는 건 노르웨이 당국에서도 인정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도입된 K2 전차는 다른 환경에서는 또 다른 능력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루마니아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전차나 장갑차를 도입할 때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진흙탕에서 기동 능력입니다. 가을과 봄이 되면 뻘로 변해버리는 라스푸티차 현상이 발생하고 일반 차량은 지나다닐 엄두도 못 내며 궤도 차량도 자칫하면 좌초되기 십상입니다. 2년째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라스푸티차가 시작되면 양군 모두 진격이 불가능해져 소강 상태에 접어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뻘밭에서 진행된 테스트에서 K2 전차는 기대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K2 전차 역시 라스푸티차 못지않는 뻘밭 기동을 가정하고 설계된 전차입니다. 바로 논입니다. 남북한을 합쳐 한반도 전체에 분포된 논 면적은 무려 138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K2 전차를 개발할 때 산지와 도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평야지대가 논인 한국의 지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K2를 개발할 때 최초로 도입된 기술이 바로 반능동 기아 현수장치였고 진흙탕에 빠지면 전차가 끌어올려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서구권 전차들과 다르게 K2 전차는 유기압 현수장치를 통해 앞뒤 높이를 다르게 하여 궤도의 접지면을 늘려 자력으로 뻘밭에서 탈출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폴란드 전차병들이 K2 전차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이라고 입을 모았던 부분도 이 유기압 현수 장치로, 이 장치 덕분에 비가 내려 푹푹 빠지는 폴란드 훈련장에서도 거침없는 기동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 나토군이 모두 참여한 드래곤 24 훈련에서는 60도 급경사지대를 서구 전차 중 유일하게 자력으로 돌파하고 수심이 깊은 강을 공병대에 도움 없이 자력으로 도하하는 등 차원이 다른 험지 돌파 능력을 선보였던 것인데요. 그리고 폴란드에 가서야 확실하게 증명된 K2 능력도 있었는데요. 바로 초장거리 적격 능력이었습니다. K2 전차의 최대 사거리는 8,000m 알려져 있지만 정말로 88km를 날아가는지 실전 사격 테스트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국토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한국의 특성상 직사해야 하는 K2 전차의 최대 사정거리를 발휘할 수 있는 훈련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내에선 1km 내외의 근거리 사격만 실시했었는데 지난해 4월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장거리 사격을 실시할 때였습니다. K2가 한국에선 불가능한 2.7km 장거리 표적을 상대로 한 사격에서 전부 명중시키며 뛰어난 사격 능력을 선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드래곤 24 훈련에서는 전차의 최대 교전거리로 여겨지는 4km 초장거리 사격까지 정확히 명중시키며 유럽에서 K2 전차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이런 전차의 장거리 사격 능력을 다른 요소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전차와 전차 간의 교전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2km 넘기 힘든 한국과 달리에 그 넓은 개활지가 펼쳐진 유럽에선 교전 시작거리가 4에서 5km를 훌쩍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유럽 전차는 원거리 사격 능력이 필수적이고 폴란드에서도 K2 전차의 장거리 사격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인데요. 이외에도 루마니아는 올해 상반기 4조 3,400억 원 규모의 장갑차 도입 사업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보병 전투장갑차 총 26대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호주에 이어서 루마니아에서도 계약을 따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계약이 현실화된다면 루마니아까지 한국화돼가고 있는 상황에 참 머리가 아플 인물이 있으니 바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유럽이 힘으로 지키자며 유럽 무기를 사고 한국 무기는 불매하자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크롱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유럽에서 한국 방산의 영향력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선 루마니아가 이번 기회에 자신들이 무기를 사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 루마니아가 K2를 안 사더라도 프랑스 전차를 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주력 전차는 세계 최초의 3.5세대 전차인 르클레르 전차입니다. 디지털식 사격 통제 장치와 자동장 전장치를 도입하고 전차의 모든 기기와 장비를 한 대의 컴퓨터 서로 통제하는 베트로닉스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여 3세대 전차와는 구별되는 3.5세대 분류를 만들어낸 혁신적인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는 데 실패하여 전차의 대당 가격이 세계 1위를 찍을 만큼 치솟는 바람에 프랑스에서도 감당하지 못하고 100대를 양산할 계획이었다가 고작 24대를 생산하고 사실상 단종되고 말았던 비운이 전차입니다. 그마저도 현재 가동률이 40% 못 미치는 극심한 군축을 겪었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보다 심각한 상황이기에 수출 전에 생산 라인이 남아있는지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게다가 루마니아는 이미 한번 프랑스의 사업 태도에 된통 실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서 루마니아는 보병 휴대용 대공미사일 맨페즈 입찰 공고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입찰에 참여한 프랑스 방산업체는 현지 생산이나 기술 공유와 같은 혜택은 당연히 없었고 세척과 같은 기본적인 유지관리 권한만을 제공하는 말 그대로 미사일만 파는 배짱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루마니아는 입찰을 아예 취소해버리고 한국에 입찰 참여를 요청해 다시 입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최종적으로 한국의 맨페즈 신궁 54기를 9천만 달러에 도입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때 신궁을 도입했던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대급 방산 계약의 마중물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에 홀딱 빠진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K2 전차 외에도 호주의 선택을 받은 한국의 장갑차 레드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수주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현재 자국에서 운용하던 T-72 60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상태로 심각한 전력 공백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차나 보병 전투 장갑차 등도 교체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한국산 무기들은 나토와 호환을 할 수 있고 독일산과 비견될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면서 가성비가 높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자주포 외에도 최대 298대 30억 유로 규모의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현지에서는 영국의 CV90이나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를 후보군으로 꼽고 있지만 외신과 전문가들은 보병전 투장갑차 역시 한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전망합니다. 영국의 경우 자국에서 운용하던 AS90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후 전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 스웨덴산 아처 10대를 임시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태인데다 지금 당장은 수출을 할 여건도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루마니아는 올해 상반기 4조 3,400억 원 규모의 장갑차 도입 사업 입찰 공고를 낼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레드백을 내세워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단계의 보병전 투장갑차 246대, 2단계의 52대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국제정세 전문지 머던 디플로머시는 국제 방산 무대에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방산에 대해 이런 글을 게재했습니다. 폴란드와 2022년 7월에 성사된 한국의 무기 수출은 한화 16조 5,600억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거래라는 점에서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부분은 그야말로 번개 같은 속도로 해당 방산 장비들을 폴란드 땅으로 보낸 계약상 정해진 조달 기간을 엄수해낸 한국의 생산 및 배송 능력이었다. 현재 방산 장비의 생산 및 배송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무기 조달 계약은 확인과 서류 작업 과정을 거치는 데만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는 군용자산 획득 과정뿐만 아니라 배송 일정과 관련되어 있는 민감한 사안들로 인해 매우 특별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료적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폴란드와의 약속을 보기 좋게 이행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계약의 다른 부분을 이행함에 있어서도 놀라운 생산 능력을 과시했는데 FA-50 전투기의 경우 계약 서명에서부터 1차 인도까지 걸린 시간이 겨우 8개월에 불과했을 만큼 빠른 출고 속도를 보여주었고 덕분에 폴란드 정부로부터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것은 한국 전쟁이 여전히 휴전 상태라는 사실, 각종 군사자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기에 가능했다. 더구나 한국은 구매자들의 어려운 문제들과 재정 상태, 구매자의 요구사항과 관계 있는 내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판매 전략에 반영한다. 이러한 판매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구매자의 시장 상황에 대한 장기간 연구와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한화나 현대와 같은 방산업계 거대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강력한 재정 및 물류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해온 기술, 즉 세계 지정학적 환경을 정확하게 읽고 예측하는 능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방산 관련 매체들이 이제는 단기간에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을 분석하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미친 화력쇼를 선보인 K2전차 루마니아 전차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